단단한 픽들을 골랐죠. 결국 상체 쪽에서 강한 픽들을 골랐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이제 전투력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타비소 포츠가 웬만하면 좀 많이 유리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근본 원딜들의 참여에 대해서도 항상 좀 재미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뭐 특정제 많이 입교됐습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와이드 터틀 선수도 더블리프트 선수만큼이나 어찌 보면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뱅 선수도 나와 계시지만 그쵸. 원딜들이 지금 막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원딜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서 현재 1렙 카사 그리고 릴리아가 정글링이 빠릅니다. 네. 그러면 더 강하게? 네 발 터치셔서 부분 한번 들어갔습니다만 따라간다면? 예. 아, 이게 푸시가 플라이캐스트에게 있으면은 굉장히 TS는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솔로가 369에게 죽었습니다. 369! 369! 그룹 스테이지 첫 번째 킬이죠? 그렇죠, 첫 킬입니다. 볼리베어 카멜 구도가 볼리베어가 좀 많이 유리합니다. 라인전 초반 단계 한 단계 앞부시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솔로 위치 잘 잡아야 돼요. 다음 턴에 노클인데요. 다음 카미 이쿨 때 굉장히 위험하죠. 들어가면 바로 맞는 거죠. 샷건. 네. 그래서 입체기동 또 킬. 탑이 보통 코인이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또 릴리아가 플래시가 없는 상황이어서 카밀 위치 파악이 안 되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텀에서 릴리아 카사 들어온 거예요. 네, 쓰레쉬도 전면 없어서 버틸 수 없죠. 버틸 수 없죠. 멍멍 4킬 났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 땡겼고 자 재우면서 간미노 다단가 TS 첫 데스 왜 아무도 안 죽죠? 휴이 아니면 산토린이라도 네. 막다가 잠깐만요 네. 이게 나만 이쿠. 죽었습니다. 또 세나가 집에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나이트를 쓰려고 쓴 게 또 많거든요. 그쵸 탈진 풀린 상태에서 가사 계속 샷건 심지어 카밀이 안 오고 있는데 이 지경이 돼버리면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어. 활약을 좀 해줘야죠. 아 이거 또 어떡하나요. 네. 사냥 또 카사가 올려왔어요. 또 이게 세나 궁극기도 있고 아 그러면 근거가 있죠. 네 어찌도 여러 명 날아먹을 수 있겠죠. 야 폭풍을 불러봐야 오 여기서 마지막 칩을 한번 있나 세계 대회에서 그럼 부분들 좀 눈여겨 이번엔요. 이번엔요. 유엔자부터. 그러면 자 카밀라 대단가 이게 본인들이 잘 물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산토리 죽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노데스 이게 핑퐁되는 과정에서 아 1킬 1킬오브라도 네. 하나 잡고 1킬 지금부터 시작이죠. 처음이 중요하죠. 플라이캐스트 시동 걸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몇 명 희생은 있습니다만 네. 과감하게 달려드는 369 자 가사도 왔거든요. 네, 시동은 다시 꺼지지만 네 그래도 와, 안면 강타! 와,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도 방금. 솔로가 버텨주고 야, 있습니다. 오, 그래서 한번 찢었어요. 네. 여기서 마지막까지, 야, 저목멜로 저리 비켜라. 한번 시동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속도감이 약간 있어요. 네, 한 개. 저렇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을 때 예. 중요하죠. 그리고 한 명 좀 불렀나요? 네. 아칼리가 와서. 아, 이게 뭐 생존기가 나름 다 있긴 한데. 예. 플라이캐스트도 마지막 러시예요. 볼레 와, 볼레 와. 네. 이거 아, 뺏기면 그쵸. 다 죽는단 마인드로 하죠. 어차피 뺏기면 다 죽어.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앞장서서 솔로가 진짜 백으로 딜러들이 볼리베어를 지켜주기가 좀 어려운 위치고요. 그래서 죽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네. 나왔으면 맞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바로는 막습니까 적어도 바로는 체력이 빠져 있는 상태죠. 계속 치죠. 바로 유지입니다 현재. 나이트 진입! 나이트 진입! 신드랙 한번 날렸는데 그래도 점사 잘했어요. 네, 나이트 잡았어. 나이트 그래서 다음으로 유현재야. 플라이 퀘스트. 네. 일단 유현재 쫓아간다. 유현재 잡고 와일드 타틀 잡았고요. 369 절대 판정. 이러면은 카밀이 들어가서 와일드 타틀 살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 POE가 자 여기서 현상 유지하는 게 최선 같죠. 좀 빠지면서 그 3대2 3대2 바로 나를 막았어요. 전이가 드론 나이트를 잡아준 게 매우 좋았어요. 좋죠. 네. 이 가는 게 만 없는 신드라 블루 리시를 해주고 그런데 그걸 또 당해주지 않아요. 예. 세나도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지금 데미지 살 돌아죠 쫓아가면서. 네, 저 킬 해보고 여기 누가 도와줘야죠. 그리고 아칼리가 이거 거의 집 앞까지 문턱까지 와서 쫓아내고 있죠. 네, 열받은 것처럼 진짜. 자, 그래서 결국 바론까지 챙겨갑니다. 이게 뭐 절대치 평가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대 평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자, 그래도 한번 리시 폭발 한번 부르고. 와, 이번에 네. 그쪽 점사 채우고. 왜 네, 잡았어요? 카드 남았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어지까지 컷, 컷, 플라이 퀘스트. 네, 쫓아가면서 한 번 더 킬. 네. 한쪽은요.
자, 상대는 3명! 3대 5인데요? 네, 블랙캐스 다 3명! 컨텐츠 콜! 들어와. 네. 심상치 않아. 네. 예, 근데 그 전에 누가 죽고 산토니가 정글러가 죽어야 안 되는군요! 정글러가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나이트가 들어가면서 핑퐁 중이고 네. 이그나 일로와! 이그나 솔로가 솔로 일로와! 솔로는 빠져나가는데 신드라 진 자체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군요. 네 발로 돌아가도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장로에 대한 압박, 시야 압박 때문에 산토린이 너무 처음부터 한 명이고요. 오선 놓고 과감하게 목숨 여러 가지 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TS가 게임 안 끝내는 거죠. 예. 신 한번 내자. 다시 한번 만나. 예. 그렇죠. 그래도 오 오, 제키러버! 아이! 쌍둥이 아주 나갔고요. 커튼콜 한번 잡아보자! 빵! 땡! 그렇지, 조준점에 갑자기 아칼리가 보여요. 이렇게 눈대고 있는데. 넥서스 깨면서 지지! 아이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뭔가 가라앉는 듯한 모습이고요. 우와, 세나도 많이 때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트 선수가 데미지 넣기 전에 게임이 끝났다.